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제가 차 안에 있는데 지금 여기 옆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오늘은 부천에 있는 야생화 분재 항아리 판매점에 방문을 해볼 거예요. 자, 출발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소나무 닮은 화초가 무엇인지 물어보셔서 수소문 끝에 청자보 전문 매장을 알아내었고 그 장소를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찰나의 시간 나이테로 남고 흙에게 사로잡힌 나무 영검의 향기로 남는 곳. 영림은 명암에 적힌 글귀이고요. 그 글귀만큼이나 멋지고 예쁜 영림은 내부 풍경을 먼저 둘러볼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곳 사장님께서는 무려 20년 전부터 청자보를 키워오셨고요. 처음 이곳에 방문한 저희가 청자보에 관한 정보를 여쭈어보았는데 흔쾌히 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셨습니다. 유쾌하고 친절하신 사장님의 청자보에 관한 정보와 지식,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연산의 모친산의 네. 청자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이제 뉴질랜드께 있고 연산애가 있고 진산애가 있고 황금자보가 있어요. 황금자보까지? 네네. 네, 그렇게. 여기서 혹시 어떤 건지 다 여기 다 있나요 지금? 네,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네. 것들은 다 뉴질랜드 거예요. 아, 여긴 다 뉴질랜드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얘는 진산에 여기는 연산에 연산에? 네네. 근데 초보자들은 육안으로 봐서 잘 구별을 못 하셔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황금자보 얘도 황금자보 이 네. 색깔이 틀린 이유는요 네. 얘는 햇빛을 많이 봤어요. 아~ 얘는 그늘 쪽에 있고 색깔이 약간 틀리죠. 네. 네. 청자보는 심으실 때 네. 모래를 반드시 씻어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저극토하고 동생사를 좀 약간 모래가 칠이면 동생사하고 저극토는 30% 두 가지 15%씩 예,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개인적으로 또 이제 녹소토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 예, 저극토로만 하시는 분 있고 동생사를 좀 약간 넣고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 차이가 다 있어요. 심는 방법이. 작년에 심으신 거죠? 지금 작년에 네. 심은 거 지금 6월 달이 제일 적기예요. 아, 6월 달이요? 예예. 잘라서 이 나무 이제 가지를 다듬을 때 좀 필요 없는 가지가 있어요. 아무데나 네. 자르면 형을 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제거를 해서. 이제 요렇게 흙은 이제 마사하고 똑같이 심을 때하고 똑같이 얘도 근데 이제 삽목할 때는 저곡토를 좀 많이 넣어요. 한 50% 넣고 이제 마사 40% 넣고 동생사 10% 넣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뿌리가 저곡토가 수분을 많이 요해요. 예, 네, 그래서 뿌리가 잘 내리는 방법이고 작년에 한 거 뿌리가 이렇게 내렸어요. 예. 네. 이렇게 길게 내렸어. 예. 네.
이거를 이제 아주 기른 거는 조금 절단을 해주시고 심으실 때. 예.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비율 얘기한 거 있죠. 네. 그걸로 이제 섞어서 심으시면 돼요. 포트에서 꺼낼 때. 네. 이게 이제 다른 흙이 많으면은 이게 이제 자랄 때 안 좋잖아요. 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들 수 있으면 씻어서 하시는데. 네. 지금 성장기 때는 여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7월 달이 넘어가면 안 돼요. 7월 달까지 하셔야 돼, 늦어도. 그러면 분갈이는 여름에 하는 게 좋다.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그리고 이게 성장이 멈출 때는 하시면 안 돼. 예. 성장이 멈출 때니까 하면 예, 되고. 예. 이게 7월달 사이에. 뿌리가 더울 때 성장기 때 이게 내려야 되니까. 네. 멈췄을 때 하면은 얘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근데 얘가 겨울을 지나면은 자기 몸 살을 나고 나머지는 죽이는 게 있어서 어느 거는 이 떡잎이 많이 져요. 근데 초보자들은 아우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막 죽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근데 절대 죽는 거 아니고 그 떡잎을 따주셔야 돼, 봄에. 봄에요? 네, 네, 봄에.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 이렇게 보면 겨울 지나면 이렇게 노란 잎이 있어요. 그럼 셋에 다 이거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 요거 떡잎, 요런 거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비벼도 다 이렇게, 이렇게 부서져요.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네, 그런 식. 얘는 벌레지도 많이 안 끼고, 근데 햇빛도 그렇게 많이 요하질 않아요. 약간 그늘도 괜찮아요. 오전에만 햇빛이 들어오면. 아, 오전에만 햇빛을 네네. 받아도 네네. 괜찮다는 거죠? 괜찮은 거. 뭐 그런 식으로 키워도 된다는 거죠? 햇빛을 너무 강한 거 싫어해요. 아, 너무 강해도 안 되고요? 네네. 노지에 땅에다 심는 거는 상관없지만 화분에서는 이게 햇빛이 너무 강하면 안 좋아요. 이렇게 오늘 청자보 전문 매장과 그리고 청자보 키우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고요. 앞으로도 원하시는 정보 있으시면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